묻고 오픈더블로 가. 어디서 밑장 빼기냐?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V50S가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이 V50S가 처음에 독일에서 공개됐을 때 제가 직접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영상도 올렸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또 영상을 찍느냐? 그 당시 제가 리뷰했던 거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가지고 바뀐 점이나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될게 있다면 바로 제품의 무게예요. 얘가 V50고 얘가 V50S인데 지금 딱 들어봐도 V50S가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당시 현장에서는 V50S가 V50보다 듀얼 스크린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한번 재볼게요. 일단 V50의 무게를 한번 재보니까 320.0g, V50S의 무게를 재보니까 333.5g, 13.5g이나 V50S가 더 무거워요. 그러면 듀얼 케이스만 한번 재볼게요. V50의 듀얼 스크린의 무게를 재보니까 136.3g, V50S의 무게를 재보니까 139.6g. 무거워졌네요,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의 무게는 어떨까요? V50의 무게를 재보니까 183.4g, V50S의 무게를 재보니까 193.7g. 스마트폰도 무게가 더 무거워졌네요. 이 제품이 이상하다고 얘기할까봐 제품 하나를 더 측정해 보겠습니다. 묶고 더블로 가! V50S를 출시하기도 전에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네요. 나 2대 나온, 아니, 나 공대 나온 남자야. 133.3g, 134.8g.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V50보다 V50S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충전 어댑터예요. V50 같은 경우에는 아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USB-C 케이블을 이렇게 바로 꼽으면 됐지만 지금 V50S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 듀얼 스크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때 이제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V50S는 유선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게 됐어요. 요건데요. 이 어댑터에 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근처에 던지면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 USB-C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어댑터는 제품을 사면 하나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로 구입할 때 얼마나 드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듀얼 케이스를 꽂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려면 여기는 이 어댑터를 이용을 하거나 무선 충전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의 크기도 비교해보면 다행히 두께는 조금 더 얇아졌는데 제품의 크기는 위로 옆으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더 무거워지고 충전 어댑터도 추가돼가지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더 좋아진 게 훨씬 더 많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원했던 외부에 있는 스크린인데요.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시계도 볼 수 있고 배터리 충전 상태나 날짜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전화 온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크몽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거 보이세요?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아쉽게도 문자나 카톡으로 보냈을 때 왔다는 알림은 뜨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니까 여기 이렇게 카톡 알림이 뜨고 문자를 보내니까 여기 이렇게 문자 알림이 뜨죠. 아쉽게도 터치도 안 되고요. Always on display라고 해서 항상 화면이 켜져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나 요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얘가 켜지는 방식이에요. 어떤 알림이 놓쳤는지는 여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 상단에 내부 스피커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반가운 점은 여기는 이 프리스탑 힌지죠. 이게 각도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각도에서 멈출 수도 있고 태워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옛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각도에서 안 됐고 중간에서 놔두면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닫혔어요. 104도, 180도, 360도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스탠드 할 때도 자꾸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각도에서 스탠딩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특히 게임할 때 좋습니다. 기존에는 이 각도가 너무 애매했거든요. 딱 요 정도에 섰으면 좋겠는데 힘을 풀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게임을 할 때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V50S만한 게 없습니다. 기존에 V50도 요 힌지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할 때는 진짜 V50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진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붐박스라 그러죠. 게임을 할 때 뒷판이 막 떨려가지고 손에 진동이 느껴지는 그 붐박스 기능이 삭제됐고요. 두 번째는 프리스탑 힌지 때문에 원하는 각도에서 기울여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용 게임패드 외에 자기가 게임패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틀그라운드나 리니지나 브루스타즈 이런 것들은 전용 게임패드를 게임 제작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전용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검은 사막이 그런 건데, 게임패드를 켜기 위해서 게임패드를 누른 다음에 LG 게임패드를 이렇게 켜고요. 그 다음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을 이렇게 켜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게임패드가 검은 사막 전용 게임패드가 아니에요. 뭐 콘솔 게임 스타일, 레이싱 게임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옆에 가면 제가 나만의 게임패드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제가 버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먼저 움직임 버튼 추가해 볼게요. 크기를 늘려가지고 여기 두고,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의 위치를 요 위에 얹고, 그리고 버튼을 또 추가할게요.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고, 이 보라색 버튼의 위치를 기본 공격으로 한 다음에, 자 보세요, 화면 이동이 엄청 부드럽게 되고, 뭐 당연히 기술도 쓸 수 있고 회피도 되고 다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기본 게임 패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X, L1, A 뭐 이렇게 있는데 방향 전환이 부드럽지 못해요. 지금 잘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원래 게임 패드를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게임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 패드 커스텀 기능은 V50에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 전면이 진짜 거의 거울이에요. 위에 있는 카메라가 또 그대로 보일 정도예요. 근데 V50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이제 V50S만 있으면은 별도의 거울 들고 다닐 필요 없고요, 셀카 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아쉬운 거는 얘는 얼굴 보정 기능이 없으니까 예쁜 얼굴을 보시던 분들은 진짜 실물을 만족하게 되면 어우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이해하세요. 뒷면에는 부드러운 가죽 질감의 엠보가 처리됐는데 진짜 가죽은 아니에요. 붕어빵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플라스틱 사출 구멍 표면에 부식을 적용해가지고 사출해서 찍어내자마자 엠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플라스틱 사출만 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 V50는 살짝만 이렇게 눌러도 막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V50S는 이렇게 눌러도 안 흔들거려요. 무게 중심이 가운데 딱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웨일 브라우저라는 거예요. V50S는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브라우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는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에서 화면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막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거 누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웨일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옆에 새로운 웨일 스페이스라는 게 추가되고, 버튼을 누르면 옆에 화면에서 뜹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옆에 뜨는 거예요. 쇼핑하는 분들은 이 기능이 진짜 유용할 것 같고요. 이 영어 홈페이지를 보고 있을 때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번역 기능을 했을 때 그냥 번역하는 게 있고 스페이스 번역하기가 있어요. 이 스페이스 번역하기를 누르면 원래 있었던 화면은 그대로 있고 옆에 번역된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 기능을 활용하려면 웨일 브라우저에서만 되고요. 네이버 브라우저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기능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자 크롬 브라우저를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듀얼 스크린 이 창을 띄운 다음에 확장 모드라는 걸 켜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확장이 됩니다. 가로로 확장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돌리면 이렇게 세로로 확장도 돼요. 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죠? 가장 아쉬운 건 사실 기존에 있는 V50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아쉽죠. 스마트폰의 크기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모아서 보면 버튼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호환이 아예 안 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에 있는 이 듀얼 스크린의 V50를 이렇게 꽂아보면 꽂힙니다. 그리고 이 버튼도 제대로 다 눌러져요. 나중에라도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V50S에 있는 듀얼 스크린을 V50에도 호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제품을 좀 비교를 해보면 램은 6기가에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저장 공간도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쉽게도 해상도는 조금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고객이 가져온 불만이 뭐였냐면 듀얼 스크린의 해상도가 V50 본체보다 낮아가지고 듀얼 스크린 해상도를 올려달라라는 얘기였었는데, LG전자에서는 과감하게 듀얼 스크린의 해상도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본체 해상도를 낮춰버렸죠. 기존에는 듀얼 스크린의 크기가 여기 있는 메인 모니터에 비해서 조금 작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듀얼 스크린의 크기가 메인 스크린하고 완전히 똑같아졌고 해상도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당연히 PPI까지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이 듀얼 스크린에 있는 이 물방울 노치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속이 시원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개였는데 3개로 2개가 줄어들었어요. 여기 V50는 전면에 카메라 2개, V50S는 전면에 카메라가 1개, V50는 후면 카메라 3개, V50S는 후면 카메라가 2개예요. 카메라 개수로만 보면 확실히 줄어들어갖고 많이 아쉬운데 전면 카메라의 해상도가 3000만 화소까지 올라왔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초광각보다 훨씬 더 넓은 각도로 초광각을 지원하게 됐죠. 손떨림 보정 기능도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손떨림 보정은 화각이 넓을수록 더 보정이 잘 되니까요. LG전자는 예전부터 3.5mm 이어폰 단자를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애플은 예전부터 안 하고 거의 LG가 3.5mm 이어폰 단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단자를 지원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쿼드덱이라고 해가지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음질에 있어서는 진짜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선 이어폰 단자를 사용하는 분들은 LG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요. 사전 예약 혜택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하면은 새로 만든 코드리스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전면에 있는 듀얼 스크린이나 뒤에 있는 메인 스크린이 파손됐을 때 1회에 한해서 100% 무료로 수리해준다고 해요. 코드리스 블루투스 이어폰의 가격이 꽤 세더라고요. 20만원 후반대 정도 되던데 둘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반가운 점은 기존의 V50랑 비교했을 때 V50S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래 V50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스크린을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했는데 V50S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구매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는 원래 V50S 듀얼 스크린의 가격이 19만 얼마였잖아요. 근데 얘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장에서 바로 단말기와 함께 준다고 하네요. 5G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조금이 V50처럼 확 터져가지고 거의 공짜폰이 될 수 있을까 없을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렇게 돼서 나왔다는 거는 뭐 테크 유튜버 입장에서는 반가운 점이고요. 뭐 V50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이 좀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도 V50S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